둘박차 녹색 시내 정상 들어갑니다.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가보겠습니다. 저기 자전거가 있네요. 자전거가요. 오디오는 없네요. 자전거 가더니 자전거한테 합정도 빵 했대요. 그랬더니 넘어졌어요. 아이고, 불법장 부딪히진 않았어요. 예. 다시 보면 저기서 내가 가는데 자전거가 처음엔 안 보였죠? 지금 자전거가 저기 출발하면서 길 가장자리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 앞쪽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빵! 그랬더니 비틀비틀 하더니 꽝! 넘어졌다는 겁니다. 아마 자전거는 아마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. 자, 이럴 때저 자전거는 아니 빵 하면 어떻게 해? 놀랬잖아. 근데 빵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오디오가 없으니까. 정강이뼈가 부러졌대요. 자전거 타신 분. 네, 양쪽 정강이뼈가 부러져. 아이고, 양쪽 다 부러지면 어떡한데? 그럼 뼈 붙을 때까지 못 움직이는데? 흠흠. 상대방이 빵 소리에 놀라서 넘어졌다는데 제 과실이 있나요? 과실비리 궁금합니다. 자, 풀박차 잘못 있습니까? 없습니까? 투표 시작. 아, 오디오를 켜놔야 돼요. 그래야 빵이 진짜 깜짝 놀라는 그 대형 트럭, 그냥 그 에어혼, 빵! 이건지, 와! 이건지 아니면 빵인지. 여러분들은 불법차 잘못 있다는 분이 딱 두분 계시네, 두 분. 두 분은 잘못 있다. 잘못 없다가 96%. 예. 아, 저거 불법차한테 잘못 있을까요? 저는 잘못 없어요. 그렇겠다는 의견입니다. 예. 잘못 없어요. 그렇겠다는 의견이에요. 아니, 위험한 빵은 위험할 때 하는 거잖아요. 저기서 자전거가 여기서 들어오면은 가볍게, 아, 물론, 야, 자전거 오면 좀더 조심해야 돼. 혹시 모르잖아. 자전거니까 속도 더 줄여, 더 줄여, 더 줄여. 아, 그렇게 그런 판사라 그러면은 잘못이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, 그런 자전거가 저기서 어떻게 빵인지 모르겠어요. 빵 했다는 이유로 그 소리에 놀래서, 처음부터 저 발이 어떻게 이상하다, 발이? 팔. 처음부터 페달이 이상한데? 전기 자전거인가? 아니, 팔이. 그지? 예. 전기 자전거인지 아니면 일반 자전거인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, 아니, 저 빵, 위험해서 빵 했는데 조심하라고. 거기서 넘어지면, 아, 이거는, 네, 만일, 네, 경찰에서, 불법차를 원인 제공했다고, 그리고 잘못이라 그런다 그러면, 즉결심판 가서, 네, 즉결심판 받으세요. 여러분들이 96%와 저는 불법차의 잘못 없어야 옳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인데,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그 표지는 안 보이네요. 근데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래요. 오른쪽에 뭐 고등학교도 있고, 뭐 아마 초등학교도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. 이곳에서 풀박차 갑니다. 빠르지 않죠? 아이고, 애들이 왜저 오른쪽으로 가? 왜 그, 예. 아, 애들 왜 전부 다 이쪽으로 오지? 이렇게 가는데. 그런데. 멈췄어요. 아! 뭐야, 이거? 후발 주자! 아니! 나 멈췄는데. 가다가? 아, 예, 뭐 멈췄어요. 아, 이런. 초등학교 하나 한 5학년 정도 돼 보이는데요. 아니, 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멈췄는데, 애가 또 이렇게 나오는 애가 나서 있는 날따 들이받았어요. 야, 이거 저한테 잘못 있나요? 자, 투표해 보겠습니다. 풀박차에 잘못 있다, 잘못 없다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? 투표 시작. 예, 100%가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.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, 네, 이런 경우까지 불법차에 잘못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. 자정 타야 나이는 한 5학년 정도로 보이고요. 보험사에서 조금 전에 제 과실은 없다고 하네요. 예, 이게 정상이죠. 근데 어떤 보험사는, 보험사에서 잘못 없다는 이유가, 아, 바퀴가 안 굴렀네요. 네, 그럼 잘못 없어요. 그런 얘기일까요?